진짜 이 아이가 방금 단어 암기한 단어들인데 제가 그냥 한 번만 보고 듣고 스펠링을 뭐 100% 완벽하진 않은데 스펠링을 다 써버리는데 그러니까 대치동 애들이 잘할 수밖에 없는 게 어머니들이 많이 시키기도 시키시지만 애들도 똑똑한 애들이 많긴 많아요. 커스텀. 자, 본인이 이제... 똑똑하다고 생각합니까? 와, 이제 영어에 벌써 영어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약간 좀 스펠링이 길고 복잡한 것도 크게 부담을 안 느끼고 그냥 써버리네요. 전 진짜 잘한다고 말했잖아요. 하지만 옆에서 지금 언니 오빠들 공부하는데 야 이거 고등학생 애들도 이거 스펠링 쓰라고 하면 어려워할 텐데 이거 그냥 한번 보고 그냥 딱 써버리네요. 스펠링 긴 거를. 영어 유치원이 좋긴 좋은 거 같네요. 난 진짜 잘한다고. 영어 유치원이 좋긴 좋은 거 같네요. 저는 이제 영어 유치원 별로 잘 모르고 왜 이렇게 비싼 영어 유치원을 보내시나 했는데 역시 좋긴 좋습니다. 와 이게 진짜 초등학교 1학년의 실력인가요? 중고생이라고 해도 말 믿겠는데요 이건 진짜. 야 역시 대치동 수준 짠다. 지금 혹시 고등학교 1학년 아니에요? 초등학교 1학년 맞습니까? 맞아요? 네. 어휴, 인증. 이렇게 똑똑한 꼬맹이가 이만큼 보캐를 잘 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선생님이랑 진짜 잘했던 그렇지. 뭐 머리가 있었던 거 알고 우리가 지금 글자를 5개씩 적어서 진짜 뭐 똑똑해졌어요. 기쁨의 춤. 에이 안 추네 또. 스레트 머미 안 춰? 스레트 머미. 여기서 지금 오른쪽이 백화점이고 남녀가 안보라 국어 진로 SM 과학 탕후루 돼 있네. 지엘유학 한티역 근처 현대백화점 뒤쪽인데 여기도 음식점 같은 것도 있는데 영어 학원도 많이 있네요. 필립 영어. 야, 이 조그만 골목에 학원들이 많구나. 여기 수학. 야, 이 조그만 상가들이 다 모아있거든요. 아 저기 도곡 렉스리 있습니다. 저기 한참 오래 다녔었는데 저기 언덕백이 올라가는 거 꽤 힘이 듭니다. 도곡 렉스리 있고 아, 밥 좀 먹어야 되겠다.